프로축구 부산 아이파크가 성남 FC와 경기에서 1-1 무승부를 기록했습니다. 부산 아이파크는 지난 27일 구덕운동장에서 열린 홈경기에서 전반 8분 수비수 실책으로 자책골을 내줬습니다. 부산은 전반 막판 무리한 수비로 선수 한 명이 퇴장당한 성남을 몰아붙이며 후반 23분 호물로가 중거리 슛을 터뜨려 경기를 원점으로 돌렸습니다. 후반 33분 성남은 두 번째 퇴장을 맞았지만 부산은 기회를 잡지 못하고 무승부로 경기를 마무리했습니다.